사실은 민주당이 그동안 민주적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번 총선 전에 정말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그게 정당의 존재의 목적이잖아요. 맞습니다. 당원들이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당원들이 지지하는 정치 정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하는 게 정당인데 그 존재의 이유가 명확해야죠. 그러기 위해서 1대1 하자. 희망이 있어요. 이번에 숫자로 드러난 거예요.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. 우리 밀어붙이면 할 수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네, 파이팅을 외워야 됩니다. 지금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이 지치지 마시고 민주당 못하는 것에서는 아, 왜 못하냐. 대의원제 폐지해라. 네. 강하게 또 목소리 낼 거 내고 윤석열도 규탄하고 개혁하면서 함께 가면 됩니다. 여러분 우리 투트랙 할 수 있어요. 두 가지 다 하면서 가야지만 정말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사실 윤석열이 퇴진되고 나서도 개혁이 어려워요. 우리 봤잖아요. 180석을 가지고 개혁하지 못하는 걸 봤잖아요. 그렇다면 이번에는 달라야죠. 바뀌어야죠.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.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한번 우리 프락스를 밟아봅시다.